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볼! 드디어 아웃도어의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오! 오늘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건지 여러분들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시작은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으로 섭외를 했어요. 갑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의 조원이 형 채널 운영하고 있는 예, 전직 축구선수 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빠? 제가 사실은 미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미축구를 어떻게 하면은 컨텐츠화 시킬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첫 게스트가 조원이 씨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저희가 네. NFL 컴바인이라는 대학생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프로로 가기 전에 이제 구단들이 한번 저 친구는 기록 외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운동신경이 얼마나 나올까? 이것을 파헤치는 그런 좀 간단 테스트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건 바로 40야드 대시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단 40야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주력이 운동선수는요. 또 있나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서전트 점프, 그리고 브로드 점프, 그리고 쓰리콘 주릴이라고 방향전환 하는 거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그럼요. 예. 마지막으로 이 미축구공을 정말 야수성 그냥 좀 내추럴하게 본능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기대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 준비 뭐 됐습니다. 그러면 마랑과 조원이 NFL 컴바인 들어가겠습니다. 아, 한번 가시죠. 구독, 좋아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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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놀랐습니다. 우리 조원희 씨 1차 시도 몇 초 같아요? 솔직히 말씀은 네.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4.8, 9 안에는 오지 않았을까. 결과는 4.94.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한번 4.8까지만 들어와 보죠. 4.94요 지금? 네, 4.93. 93. 0.1만 단축시켜 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더! 더 밟아! 더 밟아! 와! 2차 시도 결과는 4는 맞아? 4는 맞아? 네, 맞아요. 우와! 4점! 9에 또 8이다! 예스! 와우! 와, 네, 확실히 다르네. 네, 4.8이. 첫 번째 테스트인 40야드는요, 최고 기록 4.8. 1위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2차 테스트인 서전트 점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전트 점프, 와. 가야 돼, 와우! 자, 어쨌든 두 번째 테스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서전트 점프입니다. 어릴 때, 또 선수실 때도 좀 점프 운동 좀 많이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40야드보다는 이 점프에, 그러니까. 서전트에 조금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되게 자신있어 하시는데, 과연 우리 조원희 씨의 서전트 점프는 몇인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차 시도 도전입니다! 오! 쉽지 않네요. 66cm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66이면 어느 정도예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요? 네. 66 정도면은 아마 농구 선수분들 평균치 하시면 됩니다. 좋다. 재간격. 자, 물론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석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한 60 평균 한 65 정도 되지 않을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3차 테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야죠. 자, 이제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네. 브로드 점프라고 해서 머리튀기인데요. 이 안쪽에 있는 라인에서 뛰시는 분의 뒤꿈치로 계산하겠습니다. 뒤꿈치.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측정을 하고 2m 50 넘어. 50. 정확히 50입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55 한번 가 볼까요? 55 가볼게요. 자, 아, 오케이. 55. 와! 오, 그렇지. 오, 좋아요. 2m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자.
아, 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넘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예, 네, 확신합니다. 자, 이 2차 시도는 바로 2m 50. 야! 야!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제 4차 시도. 내가 봤을 땐 정말 우리 조원희 씨가 잘하는 종목이 아니지 않을까. 바로 3 콘스 드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훈련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우리 조니 형님 같은 경우는 이 스텝 같은 거 연습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부딪히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돌고 마지막 와! 1차 3콘스 줄일은요 7.86초입니다 7.86 좋아요 좋아요 마치고 마지막 오케이 일단 2차 시도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2차 시도 기록은요 아까보단 낫겠지 아 그럴까요? 진짜로요 7.61 그럼 나아졌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미슈쿠를 위한 테스트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해보면서 좀 이제 몸을 푸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슈쿠를 잡아보실 거예요 한번 우리의 운동신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알림 설정 조급 제가 진짜 장난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원래 미슈쿠공이 좀 무서워요. 빠르기도 하고 제가 좀 빨리 던지기도 하고 근데 또 뛰면서 잡기가 어렵거든요. 와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일단 우리 조원희 선수와 함께 해본 NFL 컴바인 제1회 제가 이제 이 진짜 취지는 이렇게 선수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에게 운동 같이 한번 하자라는 그런 장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고 우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제가 또 반성을 하게 됐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스스로 저도 나름 그래도 은퇴 이후에 운동을 좀 꾸준히 했다라고 생각을 네. 했지만 예, 그래도 확실히 인터벌 트레이닝 왔다 갔다 아니면 네, 좀 더 스피드를 폭발적으로 쓰는 이런 힘들 또 제가 좀 더 많이 부족하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바깥으로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물론 덥고 좀 어떻게 지금 코로나를 같이 극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운동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 같이 해주신 우리 조원희 선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랑TV의 마랑 이거 해줘요 원희 형 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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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